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1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채널 아트 쉽게 만들기입니다. 먼저 채널 아트 가이드라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유튜브의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내 채널로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연필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채널 아트 수정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쭉 올리시면 이미지 크기 및 파일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 가이드라인을 윗부분에 채널 아트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꺼주시고요. 평소에 다운로드 받는 내 문서로 들어가 보시면 아마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압축 풀어주시고요. 파일 중에서 PNG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자 있습니다. 윗부분에. 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Ctrl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R로 자를 띄우시고 위쪽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끌어내리면 자가 따라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 안쪽 모바일 창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옆쪽에도 있어요. 똑같이 좌우 옆에 있습니다. 옆에도 모바일 창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제일 까만 부분에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채널 아트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사진을 가져옵니다. 저는 픽사베이에서 요리 사진을 구해놨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이렇게 끌어내려서 채널 아트 쪽으로 가져오십니다. 이 원본 사진은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놓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진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우시고요. 엔터 하시고 그리고 T자를 누르신 다음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글자를 쓰겠습니다. 반찬 가게라고 쓴 거를 가운데로 가져오겠습니다. 약간 칸을 한 칸씩 띄워줄게요. 글자 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Ctrl T를 눌러서 역시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엔터 치시고요. 윈도우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로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되거든요. 멋있게 보다는 일단 만들어서 걸어 놓는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눈에 더 잘 띄니까요. 이렇게 해서 Save As에서 원하는 위치에 JP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이거 포토샵 파일은 그냥 Ctrl S 하시면 바로 저장이 되니까 다음에 바꾸실 때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화면을 열겠습니다. 내 채널로 들어오셨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운데에 바로 끌어서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한번 채널 아트를 걸어 놓으셨던 분들은 여기 연필 모양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채널 아트 수정 이쪽으로 끌어오셔도 되는데 화일이 열려있지 않으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찾아오면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다운로드에서 가져왔으니까 다운로드에 가보니까 저장되어 있죠? 오케이. 첫 번째는 데스크탑 화면, 두 번째 TV 화면, 세 번째 모바일 화면이 있습니다. 자르기 조정할 필요 없죠?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채널 아트 만드는 거 생각보다 쉽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필터를 이용해 얼굴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